여기가 마켓입니다. 소고기를 이렇게 파네. 과일 사러 왔습니다. 코스코에서 추추가기 위해서 트레인을 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코스코가 11,000 엘리베이션. 어, 그래? 봤어? 뱅크 가는 라인이 왜 그렇게 많아? 와. Oh, that guy. Why is he got his pistol drawn? No, because they're about to open up the armored vehicle. Oh, okay. Yeah. I was wondering, I was like, why is that guy pulling his gun out? 여기가 11,000 feet elevation인데 우리가 무츠푸츠는 제시가 무츠푸츠 뭐 8,000 오케이 무츠푸츠가 8,000이면은 숨쉬기가 좀 낫네요. 저는 지금 이 타운에서 걷는데 숨을 쉬는데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어제 16,000 마운트 레인보 마운틴 이라 하기도 하고 마운틴 오브 세븐 칼라라고 하는데 It's like down like three more blocks. 거기가 16,000 엘리베이션 해가지고
almost 패스아웃 할 뻔했어요. 그래서 두 청년이 마지막까지 올라가는데 양팔에 지고 저는 그냥 매달려 가는 바람에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었어요. 진짜 오실 분 조심해야 되겠어요. 폐활량이 엄청 좋아야 되겠고. 여기서는 지금 밤에 자는데도 제가 숨쉬기가 좀 곤란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몇 분 있어요. 해발 쿠스코 이 타운이 해발 11,000이니까 11,000 피시니까 이 타운 자체가 벌써 엄청 높아요. 그래서 숨쉬는데 에어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고생을 합니다. 레인보우 마운틴은 진짜 건강해야지 올 수 있는 사람이고 또 폐활량이 좋은 사람이어야지 올 수 있는 곳이지. 안 그러면 패스아웃 하게 생겼어요. 또 동키 타고 올라갔다가 동키 타고 내려와서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았는데 전 이게 발로 도보로 걸어가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힘들겠어요. 막 숨이 끄끄끄 너무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헤레이크 동시에 이 기지 이게 어지러운 거 어지러운 게 동반해가지고 머리 아픈 거 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기차역에 가고 있습니다. 가자 간다. 이 사람들은 꽃을 해가 파네요. 생화를 요래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어제 말을 타는데 말고 주인은 말을 끄는 사람은 전부 잉카 사람들이랍니다. 부족이 다르지. 달러를 US 달러를 솔로로 바꾸니까 4:1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오면은 음식 일류 음식집에든지 뭐 택시를 타든지 뭐를 동기를 타든지 값이 엄청 사니까 또 팁도 엄청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 같아. 앉아 있으면 가자. Gracias por su atención, disfruten el día.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n Korea, welcome you on board to our Vivo Dance service. Our trip will last 2 hours approximately to Orientation. 기차역에 가고 있습니다.